네 번 하는 거야? 이건? 아니, 네 번 하는 거지. 한 사람의 속을 아나. 꽁튀기요? 아니 꽃은 이제 꽃 장사하는데 채우려고 꽁튀기요? 에이 꽁튀기 뭐 아이 뭐 자기 저 삼립도 복주에 말씀내 가니까 할머니 영감을 내고 집도 임하어 옛날 말이지 뭐 그렇지 그때는 별거 아닌데 그랬어 그래 그래요? 꽁튀기 그럼 겨울에는 또 꽃이 못하니까 또 꽁튀기 한번 해볼까? 초심자 그래가 무료무료 와가지고 꽁튀기도 하려니까 그것도 사기꾼 새끼가 내가 또 금요시장 장에서 물어봤어. 다시 꽁뚱이 찍어 못뚱이 뜨야지. 아, 저기 가서, 중구시장도 가보고, 다 돌아다녔어. 뭐, 가고 있더라고. 근데 소매상이야, 중구가. 다 다녔어, 내가. 막 다녀보고. 근데, 그래 가서 이제, 그나마니까, 또 영포 어디로 가더라고. 그리고 또 명동 어디로 가고, 꽁뚱이 이거 데리니까 명동이. 명동 송당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 또 사기치고, 또 만났어. 아씨, 좀 제대로 가르쳐 줘. 뭐가, 아, 이쪽인데 우리가 가르쳐 줬더니. 진짜 뭐 이제 그때서 여기를 이제 부산 걸로 갖다 줍니다. 끝에 가서 몇번 그것도 했어. 아, 더러워서 내가 정말로 애 먹었구만. 그 곤방 주는 게 아니라 그 땄어. 아이씨 뭐 이놈인데 우리 좀 그들을 가르쳐 주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하죠. 아이씨 왜 장난인 줄 알았더니 전화번호 가지고 찾아온 거 아니야. 저기 천님 거기고 하라고. 천님이 어디인지 부처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 알았으니까. 어떻게 갖고 이제 며칠 갖고 이제 주소 찍어가지고 이제 찍어달라는 게 전화 걸어가지고 어디라고 전화했고 내가 주소 찍어달라고 갖고 가시킨대로 온 거지. 잘한. 그 인연이 맺어질래니까 이렇게. 아니 그놈이 저 군무시 장남이 그 여기 이제 다니니까 알았겠지. 그 장남을 다니는 놈이니까 이게 아니까는. 근데 그게 안 가르쳐주고 제대로 명동 가르쳐줬다가 어느 구가 했다고 누굴까? 어떤 놈입니까? 그 놈이? 영등 구가 어디 가냐고 그랬어 뭔지 내가 그랬더니 그럼 명동 앞서 명동 앞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식당도 있고 뭐 이거 교회 앞이고 출근 뭐 예쁜데 뭐가 이 꽁띠 대리님 어디 있어 그 국장 보기 옛날 국장 이만했는데 거기 국장 뒤가 있대 그 하고 그래도 꽁띠 대리님 없대 왜 아니 씨 그렇게 사람이 그아 나갔던 전부도 이거 좀 그러게 졸업하고 가서 여기 있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갖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요 그렇게 힘든 행동이 뭐 보통 뭐 가볍게 뭐 한 것이 아니야 책 한 권을 써도 되겠네 사두니까 여기 서보니까 아저씨 화장치킨 같은데? 그래 옆에 이렇게 나랑 쭉 책상에 보잖아 이렇게 옆에 보잖아 뭐 찍혔어요? 다시 열어보니까 뭐 파란색이 찍혔더라고 뭐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아 삭제됐네 내가 된다는 모르게 그래요? 그냥 그날 따라 숙녀 여자 숙녀인데 와가지고 그래 아씨 힘들죠 떨어지니까 그래 예, 나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내 공부 이것을 공부하면서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 그래요 그 아가씨가 찍어줬는지도 몰라. 아... 내 생각에 가서 와서. 그럼 몇 번째 본 거야, 시험을? 15번 있고, 15번째. 필기만. 그러고 아... 딱 붙으니까. 그것도 30번, 40번 떨어진 사람 많대. 그것도 빨리 붙으면 해. 14번에 붙을 건데, 건방지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대 빨리 이제 그 하니까 읽는 속도를 이제 빨리 늘렸구나. 속도를 빨리 했구나. 글씨를 빨리, 긴 건. 뭐, 아니고, 긴 거는 답, 뭐, 말 많은 건 답이야. 맞아. 확률이 그랬다. 말 많은 거. 간단한 거. 그래갖고, 이제 간단한 거 한 두 개가 있는데, 에이, 이거 아니겠죠. 근데 공을 풀었어야 되는데, 그걸 떨어져 보는 거야. 그게 10점, 이렇게, 5점씩인가 두 개 10점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두 문제, 60점 맞다, 열리면. 그 다음에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 읽었구나. 다 읽어야지. 빨리빨리 당기고. 그때는 더 듣지도 않아. 고도 안 해. 오케이. 마음에 들으면 오케이. 딱 찍어.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한글 배우는데 3년. 그렇지. 면허 시험을 또 17번을 보고.
16번 봤지. 근데 그러고 나서 붙으니까 본동 앞에 그 신징 전원 어 있었어. 있었어. 아니, 넓은데. 그걸 봐야지 이제 그저 쉬운 이제 실기를 이제 그렇지. 필기 실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고 나 등록했어. 등록했는데 내가 미싱 이 동작이 감각이 굉장히 빨라. 이렇게. 아. 근데 그 저 6개월인가 얼마 걸리더라고 그게. 근데 6개월이 걸리는데 한번 떨어지면 8만 원 내야 돼. 한 번도 8만 원 낸 적이 없어. 그거 떨어지지 않았어. 근데 한 가지 뭐는 경상도 아저씨가 붙어가지고 경상도 아저씨가 붙어가지고 뭐 하는지 가르치는데 기아를 못 넣어. 아저씨 기아를 돼. 기아를 떨어가지고 뭐 말이잖아. 경상도 무서워. 아니 근데 이름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다 입만 따시더라고. 옆에 손님 이렇게 소리 들려. 입만 따진 소리가 짜증나니까 이제. 근데 아니 내가 걔를 먼저 했는데 이름이 걔를 뭐 강청가 안 나오는 거야. 다 나가도 나 혼자 남았어. 이제 문 열고 나가려고 했고 문 열고 나가려고 붙여서 삼기청이 그래. 왜? 왜 이렇게 혼자 나골래가 제가 이제 그렇게 짜증나서 그냥 일부러 너 속 좀 썩어봐라고 잠깐 그런 야 사랑이 돼. 에요 그러게. 에요 학교 뗐어. 일부러 미친다가니까. 아 그러면 그렇게도 실기 시험은 한 번에 합격되신 거네? 그러니까 그 연습을 계속 하고 날마다 그 연습을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시험은 한 번만에. 그 도로 중에는 한 번에 안 떨어져 떨어졌다. 이제 도로 중에 떨어지면 또 다시 또 새로 봐야 된다. 그렇지. 돈 내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날이가 도로 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 왜 먹었지? 그러면 그 사람 면허증 하나 내는데 그냥 그러니까 한. 6개월 학원 다니는데 6개월 동안 아니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저기 학교에 가서 글을 먼저 배웠어야 되고 글을 먼저 배우셔. 글을 3년 동안 배웠어. 그리고 이제 합격되고 이제 글 그만 안 배우고 이제 그러니까 한다고 쓰는 거 틀립니다. 처음에는 뭐 잘 못 따라 못 따랐잖아. 그때가 그러니까 몇 살 때인데? 그때 50대. 50살 때? 응, 50대. 어이구. 그랬는데 그래도 그때라도 했으니까는 지금 그것도 모를 이렇게, 건데 이렇게 장사라도 하고 모를 건데 동생이 하천 동생 와서 형님도 저 글 배우면 되겠네 그러더니 못 써서 글을 배워 그때 가서 아이고 복제하냐고 뭐 나온데 이거 쪽지가 판에 이렇게 들지 꺼냐 안 알아갖고 형님 복제해서 뭐 나는데 이제 동생이 와서 그거 이제 그 읽어보면 그래 그럼 바로가 이쁘겠지 그래. 그럼 몰라도 그것도 그런 식으로 생겨. 내 인식 사는 사람이었어. 아, 그래 됐어요. 확실한 건 반대지. 잃어버렸지? 아니, 나와. 나와. 확실한 건 반대지.